다육이를 사랑하시고 모든 식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의 테크노 다육식물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매장에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금 노지에 있는 아이들 노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 차각막을 90% 짜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인 35도 정도가 될 때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군에서 휴가를 또 다음 주에 나오면 제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차각막을 씌우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차각막을 한 상태고요. 지금 IC 그린 뭐 멀로 이런 아이들도 지금 다 전부 다 노지에 90% 차광이 돼 있는 데서 이렇게 물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겉잎이 이렇게 좀 많은 것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밑에 하엽이 좀 말르는 이렇게 그 녹아 들어가는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잎이 하엽이 이렇게 지면은 꼭 그거를 따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지금 살균 살충제를 두 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지에서 비를 다 맞아도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지에 있는 거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크기는 잘 크지만은요 이렇게 비를 계속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으면 울음병으로도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 무너져 내릴 때는 이렇게 그냥 확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오히려 그 이 밖에 노지에 거리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노지에서 저처럼 이렇게 차각막을 이제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여름을 보내는 아이들은 주의가 더더욱 필요한 게 살충제보다는 살균제를 쉽게 말하면 더 신경 써서 줘야 합니다. 100%는 없다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요 아이도 하나 물렀습니다. 이렇게 물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또 크는 아이들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꽃대를 다 자른 줄 알았더니 여기 있네요. 꽃대는 이렇게 보셔서 꼭 잘라 주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쪽으로도 이제 병균 벌레들이 끌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웃자람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이제 90% 차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별로 이렇게 낙오자들이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죠. 이 어디 갔지? 그 아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 화이트 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이거는 어저께 설명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냐면 이게 병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양상이 하루 이틀 됐는데 지금 검정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비를 너무 많이 맞은 상태에서 과습인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내리쬐서 그 부분이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경과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비를 너무 많이 맞고 아이가 병이 아닌 물음병이 아니었던 거죠. 물음병인 줄 알았더니 물음병 아니네요. 물음병인 경우는 거의 그냥 이렇게 검적게 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그거는 이제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며칠 상간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늘 대전 기온은 대전 기온 날씨 기온 50 그 뭐더라 날씨 그 예보에 의하면 3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오늘은 35도라고 하지만 일기예보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힘들었을 텐데요. 여기 뭐 이제 90% 차가운 데서는 여기가 북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아주 끄떡 없습니다. 아이들이 개중에는 저렇게 하나씩 이제 녹을 수는 있는데 뭐 100%가 아니라 요만한 것 중에서 저렇게 한 개 정도 뭐 몇 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요 아이들은 보시면 아주 퍼펙트하게 살균 살충제를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노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요런 아이들은 제가 대품으로 키우고 자연 군생으로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오늘은 요 밑에 있는 아이들 하엽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 아이들도 지금 제가 대품으로 키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품으로 키울 때 어떤 거에 의존을 하냐면 좀 자연의 힘을 빌립니다. 살균 살충제만 하고요. 아이고 요 사마귀 있네. 사마귀 요거 잡아서요. 아이고 저쪽으로 네, 쫓아야 돼요. 사마귀들이 있잖아요. 갉아먹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애들도 제가 하엽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 깔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물건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이쁘죠? 뭐 다육이 그 오랜 매니아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 물이 빠진 거잖아요. 이제 가을에 고운 색감을 내기 시작하면 정말 다육이들이 예쁩니다. 오늘 또 손질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이뻐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얘가 트로이 한몸 자연군생이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상당히 예쁘죠. 저는 좀 트로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대품은 많이 없어서 좀 많이 만들어 놔야겠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 중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대전 기온이 폭염이 오는 그런 아주 그냥 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노지에 아이들은 많이 이게 나고자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여기가 북향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 지금 노지에 전체 차광을 다 했습니다. 90%짜리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왜냐면은 너무 일찍 가면 너무 우짜라기 때문에 이렇게 35도 정도 30도에서 35도가 지속되면 그때서 이렇게 전체 차광을 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노지에서 잘 키우는 그런 노하우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소품들도 이거는 제가 다 입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구 커팅해서 이렇게 키우는 애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애들이 많이 나고자는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대전 기온 온도가 35도라고 했습니다. 날씨에서. 그런데 이 하우스라든지 이런 노지는 여러분 더 올라가잖아요. 온도가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 별의 눈물 적화 좀 보세요. 이거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요. 지금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 퇴근할 때 차광막을 못하고 오늘 이제 오전 중에 한 거고요. 못하니까 제가 어제 어떻게 했냐면 모기장을 두 겹을 씌워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매장에 지금 이게 선풍기 돌리고 있는데 아까는요 이 선풍기를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을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그 거리대에서 키울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자, 30도일 경우에는 어찌 보면 차각막 90%를 해주시면 좋고, 그쵸? 그거는 계속하면 너무 웃자라요, 여러분. 그렇게 벗겼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많이 웃자라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북향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30도일 때는 그 북향일 경우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모기장 두 겹. 아주 북향이어도 햇빛이 강한 데는 90% 차각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5도가 일기 예보가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북향인 경우에는 90%가 차각막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는 그 모기장을 두 겹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모기장 두 겹을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바구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보시면 아이들이 그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나울 같은 거는 야 이게 두 겹을 했어도 지금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나울은 원래 조금 아이들이 그 좀 뭐라죠? 더위에 약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노지에 항상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북향일 경우에 남향은 또 틀려집니다, 여러분. 남향은 35도일 경우에는 90% 차강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북향이기 때문에 북향에서도 여기 햇빛이 강한 데는 이렇게 90% 차강을 했고요. 그리고 차강이 뭐냐면 어느 정도 햇빛이 덜 들어오는 북향일 경우에는 여러분 모기장 두 겹으로도 35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타지 않고 건강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방울봉랑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 오는 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좋지요. 왜냐면 아주 대전은요 알맞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비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방울복랑 금도 마찬가지고요. 무릎병,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무릎병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울복랑 금도 그렇고 방울복랑도요 햇빛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니까 집에서도 한 5시간에서 8시간이 들어오는 강광이 아닌 그런 햇빛에서 꼭 키우시라는 거. 자, 미인들도 이렇게 보시면 건강하잖아요. 지금은 건강한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어니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까라 소리인데요. 약간의 그 열화 현상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게 북향에서 모기장 두 겹을 해줬을 때 아이들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들 다 건강합니다. 잘 버텨냈고요. 35도에서도 35도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더 올라간다는 거. 뭐 야생화들도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이제 꽃이 진 아이들도 있고요. 목마가렛은 참 요 꽃이 올해도 가고 계속 연식 꽃을 피워서 이 목마가렛은 참 멋지네요. 아이가 문빔도 이렇게 꽃이 올해 계속 피고지고 하고요. 뭐 우리 창들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 보시면은 뭘로 철화라든지 뭐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다 건강한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오는 비 다 맞았고요, 그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일이 너무 많으네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